love to tell the story. It will be my theme in glory to tell the old,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look at me on the seesaw. Seesaw, seesaw. Spin around and yell yee-haw. Yee-haw, yee-haw. God loves you and me. God loves you and m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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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around. Cause God loves you and me. I have feet that dance around. My arms go up and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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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own, down, down. Oh, God loves you and me. God loves you and me. I jump up, jump down, jump all around. Cause God loves you and me. Oh, God loves you and me. God loves you and me. So jump up, jump down. Little ones to him belong.
저희가 하나님한테 worship하고 하나님을 praise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를 배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파운데이션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까톡, 까톡 하면서 친구들 엄마들이 전도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딘! 우리 딘은 멋진 그린 색깔을 입고 앞에서 집중 잘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니엘도 시원하게 입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집중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건우는 방에서 혼자서 예배드린 거예요. 형도 빠이빠이 하고 엄마 아빠도 빠이빠이 하고 큰 오빠처럼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리 예쁘게 앉아서 성경책도 잘 보고 헌금도 하고 우리 하린이 헌금도 매주마다 잊지 않고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레아 동생이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레아는 얼마나 예배하는 게 기쁜지 활짝 웃으면서 예배도 하고요. 또 두 손 모아 꼭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연재는 진짜 이제 다 큰 형아 같아요. 우리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연재가 되게 베이비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찬양도 하고 너무너무 멋져요. 나리랑 나라 예쁘게 앉아서 오늘도 티처 했어요. 집중하면서 눈 반짝반짝하는 모습 너무 예뻐요. 민주는 언제나 찬양을 너무너무 신나게 밝게 해요.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손 모아 눈도 꼭 감고 기도하는 모습 다음 주에도 또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전도사님한테 카톡 카톡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특히 우리 하린이가 언니가 될 거예요. 다음 달이면 언니가 될 거고요. 엄마가 이렇게 뱃속에 베이비가 있어요. 그쵸? 우리 건우 엄마는 이번 달에 여동생을 또 낳아주실 거예요. 이제 오빠가 될 텐데 우리 건우랑 하린이가 베이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엄마 아빠 사랑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그 사랑 받고 동생들은 우리에 더 사랑해주고 동생들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한테도 많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언니 그런 오빠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 우리 친구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We'll be talking about how to pray, what to pray, and what happens when we do pray. 우리가 언제, 어디, 누구랑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소중하고 귀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어디 가든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랑 있든지 이걸 할 수 있어요. 뭘 하든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이거로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이거를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이거를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 뭘까? 바로 기도. 헉! 뭐라고요? 바로 기도. 헉! 뭐라고요? 바로 기도. 맞아요.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구랑 있던지 간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뭘 하던지 간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를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그거 너무 맛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음식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재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띠띠 빵빵 운전하기 전에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면 아 깜짝이야 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깜짝이야 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운전하는 시간에 차 타고 있는 시간에 같이 함께 엄마 아빠랑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무슨 기도를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는 전도사님한테 차에 타서 운전을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전도사님이요 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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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면서도 기도해요. 세수하면서도 기도해요. 양치하면서도 기도해요. 왜냐면 몸이 깨끗해지면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편안하고 깨끗한 마음이 들어서 씻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루 동안 잘 지켜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잘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거룩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전도사님이 리안이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자다가 무서운 거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잠결에도 자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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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walk, walk 가다가도 하나님 새가 지져요. 어? 하나님 저 꽃이 너무 예뻐요. 어? 하나님 오늘은 구름이 너무 많이 있네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더워요. 하나님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지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던지 간에 어떤 일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플 때 기도한 적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슬퍼요. 옛날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저럴 수 있어요? 라고 화가 난 상태에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화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플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은 약손. 하나님 배가 아파요. 하나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배 안 아프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전도사님의 증조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God. 기분 좋을 때도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화가 날 때, 감사할 때 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책에 적어주셨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기도를 들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every single prayers he answers them. He answers every single prayers that we pray to God. He answers every little thing that we ask and pray. 하나님은 yes 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요. No 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요. Wait 대답하실 때도 있어요. Yes, no 기다려. 놓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No라고 대답을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best way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예요. 우리 예배가 다 끝나면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 친구들 들은 적 있죠?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해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얘기해 주고 싶은 Bible verse가 있어요. It's from Jeremiah chapter 29 verse 12. 예레미야 29장 12절. It says,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And it goes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kept holy. May your kingdom come soon.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us.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but rescue us from the evil one.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이거를 잘 외울 순 없겠지만 엄마 아빠랑 매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기도를 하면은 조금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안이도 리안이 누나랑 같이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외워서 거의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kept holy. May your kingdom come soon.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Forgive us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me.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but rescue us from the evil one.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위해서라도 어떤 감정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fearfully, wonderfully 만들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위해서라도 어떤 감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every single time 항상 들어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kept holy. May your kingdom come soon.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us. And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but rescue us from the evil ones.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